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펼치는 장애인 가족 문화예술축제가 청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가 서울 한복판에 열렸습니다. 지난달 30일 청계광장에서 장애인 가족 문화예술축제 오늘 우리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의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비롯해 공예품 전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우러져 만드는 무용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활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장애를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좀 더 위기 가족을 찾고 더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힘이 되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서울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뭔가 원하시기 전에, 부탁하시기 전에, 요청하시기 전에 먼저 찾아뵙고 또 먼저 챙기고 앞장서서 나가는 서울시가 될 날이 오지 않도록 좀 그럴 때가 빨리 오도록 정말 힘껏 노력하겠다 하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TV 뉴스 박승용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